안녕하세요. 스토리 공장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휴먼 스토리가 아닌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2차 저차 앉아서 있다 보니 참 궁금했습니다. 뭐냐면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추석이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추석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 뭐지? 좀 궁금해서 앉아있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찾아보자 그러고 이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추석에 대한 역사를 알고 싶어서 오늘 제 사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료를 찾아보니 찾아보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호 이익 선생님 아시죠? 영조 때 남인으로서 실학자였던 성호 이익 선생의 성호 사설에 이 기록이 남아져 있더라고요. 성호 사설 10권과 11권 인삼에 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이제 살펴보니 이제 여기에 이제 사절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절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절 일상묘라고 하죠. 사절은 첫째처럼 이제 정월 초하름 날 정단 뭐 정조라고 하는데 정월 초하름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2절은 그 한식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의 묘에 가서 부서진 이제 조상의 묘를 보수도 하고 숭배도 하고 그러한 한식 날. 제 3절을 다는 날, 1년 중에 그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다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4절은 바로 이제 중추절입니다. 추석날. 그것을 이제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이제 4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절이라고도 하죠. 중추절 추석은 가락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락국에서 그러니까 가락국의 시조가 수로왕이잖아요. 김수로왕 김해 김씨의 시조이기도 하는 김수로왕 이익 선생이 수록한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단오와 중추절은 가락국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중추절보다는 다는 날을 더 소중히 이제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이 성호 사설 10권과 11권에 이제 수록해놓은 그러한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 성호 이익 선생님은 그럼 무엇을 보고 이러한 수록을 기록을 남겼을까? 바로 그 일연 스님이 집필한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락국기를 참고해서 수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가락국기 편이 나오는데 그 가락국기 편에 수로왕과 왕후가 죽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수로왕은 매일 외로운 베개를 의지해서 몹시 슬퍼하다가 10년 후에 사망을 했답니다. 그때 언제냐? 바로 199년 3월 23일 날 그 당시 나이 158세로 서거를 했답니다. 정말 오래 살았네요. 158세면 그리고 왕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4세까지 살았나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 이제 이 수로왕이 서거하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모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 그리고 왕비가
서거했을 때보다도 더 슬퍼했다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대궐의 북동 쪽에다가 이제 빈궁을 세웠는데 그 빈궁의 높이가 1장 됐고 그 다음에 이 둘레는 사람의 법폭으로 한 300보는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빈궁에서 수로왕의 장례를 지내고 그 묘를 수릉왕묘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로왕의 아들인 거등왕부터 구대왕이자 구대후손인 구영왕까지 예, 수로왕의 재앙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대 구영왕에 의해서 가락국이 멸하게 되죠. 가락국이 멸하면서 이제 수로왕의 묘향 재앙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가락국이 멸하고 나서 이 구영왕이 미쳐버렸답니다. 미친 사람처럼 나라를 잃고 나라를 이제 뺏기고 미쳐버린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누구냐 아간 영규라는 자가 이 묘향을 패했답니다. 그러니까 수로왕에게 지내던 재앙과 묘향을 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결국 이 묘향을 패한 그 아간 영규가 압살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을 당하게 되자 아 묘향을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후손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 그래서 그 구영왕의 후손인 그 규림이라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수로왕의 재앙과 묘향을 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규림이라는 사람이 88세가 됐을 때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간원이 규림의 아들 간원이 그 대를 이어서 수로왕의 재앙과 묘향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호 이익선생은 단오와 중추절 추석은 바로 가락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당신의 성호사설 제10권과 제11권의 기록을 한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 성호 이익선생이 그렇게 기록한 것에 대한 뭐 증거 자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궁금해서 찾아봤고 아 이 추석이 가락국 시대에 시작이 됐구나. 그러니까 연도로 보면은 수로왕이 199년에 서거를 하셨고 그 후에 수로왕의 재앙과 묘향을 모시는 데 있어서 중추절 8월 15일 날 아, 모셨구나. 그러면서 그날을 추석날이라고 했구나. 추석이라고 했구나. 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제가 오늘 찾아본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199년을 빼면은 1825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추석은 1825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아까 이제 와인을 다 마셨어요. 시원하게 맥주를 한 잔을 넣어. 그런데 가만있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네요. 뭐냐면 그 일한숨에 삼국유사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사니까. 또 정사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중추절의 유래를 보면 그 유리왕 때 그 유리왕의 어느 시대인지는 기록에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당한 유리왕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 유리왕 때 이제 육부를 2부로 나누어서 그 각 2부에 여왕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육부라는 건 뭐냐면 여섯 성씨를 말하죠. 예. 유리왕 때 여섯 부를 두었는데 그 여섯 부는 무엇이냐? 첫째는 양부. 양부를 이제 이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량부. 사량부는 최씨입니다. 그리고 모량부. 모량부는 손씨가 됩니다. 그리고 본피부. 본피부는 정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지부. 한지부는 배씨. 그리고 습비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습비부, 설씨를 이제 습비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섯 부가 있었는데, 이 여섯 부를 2부로 나누어가지고, 그, 왕비 중에 두 사람의 이제 왕녀로 하여금 이제 이 2부의 편을 만들어서 편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기망. 그 7월 기망이라는 것은 음력 16째 날은 16일을 말하는 거예요. 7월 16일부터 다음 달, 다음 달, 8월 보름, 그러니까 8월 15일이죠. 예, 8월 15일까지 이제 그 길삼을 시작해서 8월 보름 15일에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심사해가지고 지는 편은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이긴 편에게 이 여자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회소 회소라고 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길쌈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길쌈은 이제 삼실을 실을 만들어서 삼실 실을 만들어서 이제 삼배를 짜는 과정 그거를 이제 길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다음 달 8월 보름 15일까지 이제 실을 만들어서 삼배를 짜는 이제 대회를 게임을 했던 거죠. 예,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각 부의 대표들은 이제 왕녀들이 했고 그 다음에 이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여성들이 이것이 이제 그 유리왕 때 7월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행해졌던 이제 중추절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역사위를 아시겠지만 이 길삼놀이는 이제 공동작업이란 말이에요. 공동으로 같이 공동체로 삼시를 만들고 다 같이 또 삼배를 짜고 이러한 공동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삼 또 두레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삼과 두레는 그 후대까지도 오랫동안 근대까지도 이제 그 영남 지방에서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그 네, 여기서 이 삼국유사 이야기와 삼국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 가락국에서는 김수로 왕의 재앙과 모양을
지내는 그런 중추절이었어요. 8월 15일도. 그런데 신라에서는 이 중추절을 6부를 2부로 나누어 가지고 각 왕녀들이 대표를 맡고, 그리고 각 부의 팀원 여자들이 이제 길상 대회를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성과를 나타내는, 진편은 이겐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춤으로 즐겁게 해주면서 회수하면서 탄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락국의 중추절은 대단히 근엄했고, 그 다음에 신라 유리왕의 중추절은 즐겼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 좀 분석해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99년에 수로왕이 서거를 하니 하고 그들은 그 북동쪽에 빈궁을 짓고 또 수릉왕릉이라 하고 그곳에 8월 15일에 제향, 묘향을 지냈습니다. 중추절에. 근엄한 중추절이었죠. 신라는 여자들을 모아서 게임을 하면서, 길상으로 게임을 하면서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수로왕이 199년에 죽었단 말이죠. 그때는 유리왕 1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로왕이 죽은 것을, 이 신라 유리왕을 즐긴 것이 아닐까. 그 가락국에서는 그놈한 중추절을 보냈고, 그 수로왕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유리왕은 즐거운 중추절을 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이런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역사는 의심해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과 수록된 활자를 가지고 그것이 다 옳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가락국은 수로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중추절 8월 15일 날 근엄한 중추절을 보냈고, 신라의 유리왕은 수로왕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즐기는 중추절을 보냈다. 그것도 남성들이 즐기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즐긴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는 뭐 남성들은 이제 활쏘는 궁도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게임을 하면서 즐겼다는 것도 삼국사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길상 게임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사항은 또 뭐죠? 이제 국사 백과사전을 편찬한 유홍렬 박사가 있는데, 이 유홍렬 박사가 1975년에 국사 백과사전을 편찬했어요. 그래서 그 국사 백과사전을 살펴보면 거기서는 이제 이 추석을 뭐라고 했느냐? 오늘날 가베를 이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베의 말이 변해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윗날을 추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훨씬 후대일로서 그 한자 사용이 성행하였을 때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국 사람들의 중추, 그리고 추중, 그리고 칠석과 월석이라는 이 말을 본받아서 중추와 추중, 칠석과 월석 이
이 말들을 합쳐가지고 적당히 줄여서 만들었다는 추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중추의 중추의 추와 그 다음에 월 속의 석을 따서 추석이라고 한 것인 듯 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추의 추자와 월 속의 석자를 따서 추석이라고 이름을 연역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이 두 글자를 따서 추석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 유홍렬 박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 추석에 관련된 역사와 유래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역사 자료들을 검색해서 살펴본 후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주관적입니다. 저희 주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유배를 얘기하다가 재미가 없죠.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유머도 섞어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추석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hank you.